수능에서 세 개를 틀렸으니까 서울대도 분명히 갈 수 있었을 텐데 연세대 치대를 선택한 이유는 수능을 딱 보고 세 개 정도 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? 공부를 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능을 딱 보고 아, 세 개 정도 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? 네. 수능 봤을 때 되게 기분 좋았어요. 저는 수능 볼 때 안 떨었거든요.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뭔가 그러니까 저는 멘탈 관리에 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. 고등학교 3학년 때. 그걸 정말 막 논문 찾아보면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진짜 많이 준비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흐름대로 봤던 것 같아요. 수능이 저희 때 조금 어려운 편인데 저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항상 저 스스로 전국 1등이라고 자기 최면을 많이 걸었어요. 물론 당연히 아니지만 그냥 전 평균 3등급 나올 때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아, 난 어차피 수능 때 전국 1등이 나올 거다. 수능 때 다 맞을 거다. 그렇게 의식적으로 자기 최면을 걸다 보니까 수능 때 오히려 덜 떨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 나온 대로 당연히 뭔가 저도 어려운 문제 나오면 못 풀죠. 막히죠. 근데 아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애들은 진짜 완전 크게 망했구나. 거의 막 그런 느낌을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 받았어요. 그냥 저 그전에 스스로 되게 자기 최면을 많이 걸었으니까. 수능 보기 전날에도 진짜 전국 1등 하는 꿈 꾸면서 그냥 그때 인터뷰 오면은 어떻게 대답하지? 거의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뭐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. 네. 그렇게 뭐 고등학교 3년 내내 네, 저 스스로 자기 최면을 많이 걸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덜 떨고 더 뭔가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을 봤던 것 같아요. 문제가 쉬워서 내가 잘 푼다는 생각 1도 안 했어요. 그냥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잘 풀고 있다. 실제로 그렇던 그렇지 않던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멘탈 관리하는 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어차피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내가 최고라는 거를 계속 하는 게 낫죠. 자신이 없으면 그것도 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저도 그렇죠. 그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네, 맞아요. 어차피 그냥 나 혼자만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멘탈 관리하는 거 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 나왔어요? 일반 고등학교 뭐 자사고, 네. 외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나왔어요. 일반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네, 대구에 있는 그냥 일반 고 나왔어요. 아, 그러면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계속 전교 1등? 아니요. 저 처음 들어왔을 때 내신이 한 7등급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한 570명 중에서 한 400등? 500등?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아예 안 했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좀 꾸준히 오르다가 졸업할 때는 아마 수능으로는 1등인가 2등인가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세 개 틀린 거 어느 과목에서 틀렸어요? 저는 영어 하나랑 화학 두 개예요. 화학 두 개? 네. 저희 때 화학이 좀 괴랄하게 나왔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는 풀 수 있어요? 그 화학? 저는 그 이후로 화학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. 시대에서는 화학 안 배워요? 전기전자에서는 1학년 때 배우는데. 아, 화학을 배우긴 하는데요. 네, 그때가 아무래도 예과 때라서 성적이 안 들어갈 때니까 화학 말고 생물을 봤죠. 화학을 배우긴 합니다. 아, 화학을 배우기도 하는구나. 네. 공부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? 저희가 네. 어차피 공부에 대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. 네, 여러 가지가 있어도 되니까 네.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. 전 아무래도 채널 자체를 대학교 입시에 맞추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과목별로 중요한 걸 많이 꼽았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는 완전 독해가 중요하다. 뭐 수학은 완전 막 베이스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된다.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좀 전반적으로 공부에 대한 거는 저는 일단 공부라는 건 결국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시험을 잘 볼 때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인 것 같아요. 멘탈 관리하는 거. 시험장에서 있는 그대로 혹은 나 스스로 있는 그대로보다 더 성적을 낼 수 있는 거. 저는 그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공부는 일단 누구나 다 열심히 하잖아요. 공부는 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다 비슷하게 열심히 하겠죠. 근데 그 과정에서 성적은 다르게 나오잖아요. 같은 두뇌를 갖고 똑같이 노력했을 때 성적이 다르게 나오는 거는 저는 결국 시험장에서 누가 더 집중했냐, 누가 더 멘탈 관리를 잘했냐, 저는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라고 생각해요. 물론 멘탈 관리는 시험장에서 제 능력을 보이는,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상황에서의 멘탈 관리도 있겠지만 공부할 때도 멘탈 관리 되게 중요하잖아요. 네. 뭐
저도 고등학교 때 중간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연대에 갈수 있을까? 연대 치대에 갈수 있을까? 그런 생각 들면서 갑자기 뭐 공부 안 되고 되게 막 슬럼프 오고 네, 그런 경우가 저도 있었고 또 과외할 때도 과외하는 친구들 볼때 그런 텀을 되게 자주 경험하더라고요. 또 그거에 매몰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멘탈을 얼마나 강하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험이든 혹은 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멘탈 관리라고 봐요.